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근본적으로 관계입니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릇된 존재 상태가 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적극적이고 뿌리 깊은 죄성을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악들을 다룹니다. 성경만이 죄를 다룹니다. 죄악은 죄를 짓는 행위를 말하며 죄는 죄를 짓는 근본 성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직면하셨던 것은 죄의 유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을 잃은 이유는 복음을 제시할 때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의 죄악들을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친아들이 죄가 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계시되는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일체가 되심으로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해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지시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속의 바탕 위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인류를 회복시키셨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완벽히 끝나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계시와 개인의 삶 가운데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문제는 언제나 구별되어야 합니다.